나와서 좀 놀라셨죠?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저희가 입국 심사를 하는데 거의 2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택시비 내려고 환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랩으로 택시를 부르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공항 나오면은 택시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 노를 외치면서 그랩으로 부른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옆에 오셔가지고 그랩 완전 위험하다고 거기에 그거 타가지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랩 택시기사님들은 다 범죄자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끝까지 무시했었어야 했는데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 그럼 알겠다 취소를 하겠다 하고 취소를 하고 그분 차를 탔죠? 그분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근데 비용을 제가 그때 루피아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단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00루피아를 꺼냈어요. 그러고서 내가 얼마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5,000원 거실러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또 사기를 당했답니다. 휴.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호텔 체크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호텔에 로비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거기서도 30분 기다렸나? 30분 기다리고 나서야 누군가 나오셔서 체크인을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기는 공항 근처에 있는 망가르 인도네시아 호텔이고요. 그냥 가깝고 공항에서 가깝고 보통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발리로 오는 비행기가 직항으로 오면 밤 비행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게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화장실이 좀 무섭죠?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예약했어요. 2만 얼마에 예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씻겠습니다. 씻고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